개인 넓은 언덕맞기 1.18 버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랜덤으로 선택을 할게요. 뭐야? 왜내걸 때려? 왜 싸웠어 방금? H2 버전이고요. 제가 싱글되는 버전으로 하고 싶었는데 1.18 버전에서는 실행이 안 돼가지고 주인 게임에서 그냥 들어왔어요. 되는 걸로.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라서 크게는 말 못해요. 소근소근 말할게요. 소근소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라님 나랑 똑같이 뜬것 같은데? 이거 오른쪽에다가 갖다 놓으셨네. 그냥 언덕에서 싸웠어도 왠지 이겼을 것 같은데. 팝의 탱크. 어? 다음은 벌초다. 근데 확실히 1.18 버전으로 녹화한 거는 프레임 자체가 60프레임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더 부드러우실 거예요. 게임 자체가 움직임이나 이런 게 훨씬 부드러울걸요? 화질도 좀더 괜찮고. 오 예스. 오 역시 마인은 무조건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개널박은 이게 짱이에요. 어우 메딕 누나 길막 좋아요. 오 좋은데? 다카카. 아 이분은 시간만 있으면 깨는 판인데 여기 미리 빠져가지고. 이분 여기 되게 좋아하신다. 오른쪽 상단 쪽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위에를 좋아하시는구나. 울트라 히드라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니다. 내려가서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간이 근데 더 금방 가는 것 같아. 내려가서 싸울게요. 아, 네. 거기까지 가지 마. 드라군으로 뭐 울트라 점사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울트라보다 히드라가 더 문제예요. 히드라부터 잡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깼죠? 네. 깼어요. 그래도 딱히 컨트롤 필요가 없네요. 좋습니다. 도라도리님은 아쉽게도 유닛 조합이 좋지 않았네요. 이번 또 오른쪽 상단을 고집하시다가 결국에는 밀려버렸습니다. 오 예스. 이게 솔직히 운이 많이 중요해요. 개놀막은 운이랑 자리 잡기 이두 가지만 잘해도 클리어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컨트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좁아터진 데서 컨트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솔직히 이쪽 넘어가면은 얘한테 또 건드렘한테 얻어맞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널막은 운빨과 유닛 운빨과 그리고 자리잡기 요두 가지만 잘하면은 클리어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파랑님 깼고요. 이분도 깼습니다. 이건 무조건 깼다고 볼 수 있겠죠. 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골리앗부터 먼저 쓰는 게 괜찮을 텐데. 얼초한테 쓰시네. 골리앗한테 잡히실 생각인가? 마나 모자랄 거거든요. 근데 이러다 골리앗한테 잡혀요. 진짜로 진작에 골리앗. 그렇지 골리앗한테 해야지 진작에. 그렇죠. 좋아요. 왜냐 브로들링이 굉장히 세거든요. 방어력은 약해도 이분 다 쓰신 것 같은데. 마나 다 쓰신 거 아니야? 아직 남았나? 네 번만 더 쓰면 돼. 그렇지 시간이 좀 걸리겠네.
마지막 골리앗. 그럼 오케이. 이제 브루들링을 잡으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달려. 히드라, 저글링 히드라 둘 중에 하나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내려가시는 게 좋아요. 군덕이 있어도 막히긴 하겠지만 저글링 같이 나오면은 골치 아픈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올 히드라 떴네요. 근데 이럴 거면 언덕이 있을걸. 근데 아마 저글링 히드라 왔어도 골탱이면은 더 쉽게 잡았을 거예요. 언덕이 있었어. 그렇지. 탱크는 이 자리지. 이분은 여기 되게 고집하신다. 이것도 못 깬 것 같은데. 깼나? 깬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깼네, 깼네. 근데 얘들이 왜 퍼져서 공격하지? 그래도 역시 탱크인가요? 나이스. 이 버전은 아마 15라운드 이전까지 혼자 남으면은 게임 진행 안 되는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같이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콘 30마리. 아, 이거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건 빠른 포기가 답인데. 아, 이런 거 싫어.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싫어요. 유닛 조합이 싫어요. 유닛 조합이 막 저글링이랑 마린 섞여 있는 거, 이런 유닛 조합 진짜 싫어. 에이, 이건 접자. 이번 판은 그냥 접도록 할게요. 그래, 이런 조합이 좋죠. 빨강님 같은 조합. 리버 있고 탱크 있고. 갓니버가 최고지. 이거 좋다. 마컨 하면 되죠? 네. 마컨 개꿀. 문 열리면 안 돼요. 아니, 이분 진짜 여기 되게 좋아하신다. 근데 이건 못 깨요. 조합이 너무 안 좋아. 나도 그냥 마린 메딕은 여기다 이렇게 배치시켜놓고 그랬나? 메딕을 여기다 세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그 방어가 됐을런지 모르겠네요. 아칸이 하도 팔이 길다 보니까. 저글링 드라군. 오 예스. SCB 그냥 여기다 갖다 놓고요. 드라군만 먹으면 되죠. 차분하게 그냥 드시면 돼요. 드라곤만 이런 식으로 먹어주고 브루들링 달리세요. 아, 빨강님 아쉽겠다. 아까처럼 여기다 놓으셨으면 몰랐을 것 같은데. 메딕 나온 거 보니까 탱크 메딕 나오신 건가? 골리앗 리버 내려가야 돼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3명 남았네. 아니 10라운드도 못 왔잖아요 지금. 아, 아직 10라운드도 못 왔는데 3명 남으면 안 좋은데요 분위기. 파랑님이 그래도 15라운드까지 가주실 것 같아요. 뭐야. 아 이거는 진짜 안타깝겠다. 못 깨요. 절대 못 깨. 아 뭐 또 싫어야. 리버 움직여서 오른쪽 꺾어라. 이래서 혼자 해야 돼요. 네, 개놀막은 맵 이거 바꿔야 돼. 맵 자체를. 히드라 100마리. 아 진짜 싫어하는 판 나왔다. 유닛 조합 되게 싫어 진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런 유닛 조합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 깨기에는 좋은 조합이긴 한데 막 파벳이랑 섞여있을 때, 파벳이랑 저글링 물량 섞여있을 때 빼내야 되잖아요 몇 마리씩. 그게 좀 짜증나. 제발 파랑님 깨라. 제발 깬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언덕. 좋아요. 10라운드까지 왔거든요? 오! 갓니보. 갓니보가 뜨긴 했는데 유닛이 지상 물량이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가디언 나오면은 좀 애매합니다. 히드라가 그 가디언 잡으려면은 컨트롤 1.4 하면서 잘 싸워주면 될 것 같긴 한데 뭐가 뜰려나 근데? 물량이 뜰려나 아니면은. 아 가디언 떴네. 이러면은요 지상병력만 일단 잡고 히드라는 전투에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상만 다 잡죠. 여기서 어차피 라이프 하나 얻어요. 1.4로 잡아버릴게요 그냥. 한 놈만 팬다. 그렇지. 마지막 남은 한 놈 다 패주면서 클리어를 해줍니다. 고스트 60마리 무조건 저그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저는 올랜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올랜덤을 하는 거예요. 네 망했어요. 네. 일단 망했고요. 젠장할. 잘하면 깰 수도 있어 스톰 잘 뿌리면. 제발. 에이 스톰 잘 못 뿌렸는데. SCB 힘 보여주세요 제발. 와 SCB. 아니 너네 일꾼 맞아?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잘 싸웠어 솔직히. 지긴 졌는데 잘 싸웠어요. SCB 쩐다. 아니면 방금 판은 달려들지 말걸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뒤로 빼놓고 스톤만 잘 뿌린 다음에 싸웠으면 더 좋은 결과 있었을 것 같은데. 흥분하는 게 별로 안 좋아 역시 이래서. 히드라로 울트라 점사. 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울트라 점사. 15라운드까지 가야 되는데 같이. 파랑님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하테마콘. 제발 적게 떴어야 돼. 그렇지. 깰 수 있어. 나이스. 그리고 요거 잡아주기. 얘 다 진짜예요. 얘는 얘 못 깨면 말이 안 된다. 진짜 자폭맨이 얼마나 타격을 많이 줬는데. 아, 수원 뿌렸어야 되는데. 다음 판이 있어. 그게 조금 아쉽네. 나이스. 15라운드까지 같이 와줬다. 다음 14라운드. 아, 다음이 14라운드지. 다음 판도 클리어 꼭 해주셔야 되는데. 악한 골리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거 맞아? 아니야,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악한만 이거 뺏을게요, 저는. 파랑님이 깨셔야 돼, 무조건, 제발. 악한 조금만 더 올라와봐. 그래, 그 정도까지. 좀만 더, 좀만 더. 아, 좀 빨리 좀 올라와봐라, 좀. 이렇게 늦게 올라와. 파랑님 깼나? 제발. 메딩 누나 힘내요. 파이팅. 어, 깼어요, 깼어요. 이 정도면 깼다고. 어? 어, 깼어요, 깼어. 어우, 다행이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 추가 라이프 얻는 판이거든요? 뮤탈이 나오든 탱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히드라는 빼놓을게요. 잠깐, 맞는 거. 탱크 나오려나? 탱크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럼 저야 더 편하거든요. 탱크 나오면. 탱크 나오는 게 더 편해. 파랑님 깨셨나? 파랑님 봐야 되는데. 미니맵으로 보니까 리버. 아, 깼어, 깼어. 무조건 깼어. 소음 있으면 무조건이죠. 네, 달려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럴커 일어나서. 다음 판을 위한 수험도 미리 풀어놓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라이프도 얻으니까 같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고요. 오우. 럴커도 탱크 긁어서 터질 때 되게 멋있네요. 탱크 터지는 게 뭔가 멋있네. 추가 라이프 얻었고요. 질러티드라. 일단 자폭맨 갖다 놓고 한 곳에다 뭉쳐 놓겠습니다. 부딪혀, 부딪혀 주세요. 아, 제대로 못 부딪힌 것 같은데. 그렇지, 럴커 달려들고 럴커래. 큰형님 울트라. 오케이, 파랑님도 깼다. 이 정도면 깼어요. 네. 좋습니다. 울트라 14마리. 오! 나이스, 멀쳐. 오, 마인 진짜 잘 깔았다. 진짜 엄청 잘 깔았어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잘 깔았습니다. 밟아주세요 큰형님들. 와 진짜 큰형님 오신다. 아니 터져야 되는데 터지질 않아. 이분들 뭐야 이거 껍데기. 진짜 두껍네. 웬만하면 다 터져야 되는데. 오 오 메딕 누나. 아콘 드라군 이거는 고민된다. 뉴클리어리 솔지 아니면은 뉴클리어 안 써도 되겠죠? 뉴클리어 쏘지 말자. 안 써도 깨는 판이야. 아 락다운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힘들어 락다운 하는 게. 아칸만 뺏으면 돼요 아칸만. 아 저거 한 마리 못 뺏었다. 내 거야 너 일로와. 내 밑에서 일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가디언 히드라. 깰 수 있겠지. 그 제가 싫은 조합 나왔네. 공중 없네. 좋았어. 파랑님은 못 깨요. 공중이 없어가지고. 이래서 운빨이라는 거예요. 개놀박은. 운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0라운드. 잠깐만, 어떻게 하지? 언덕에 다카칸 나도 괜찮으려나?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갓니바 한 마리만 내려놓자. 캐리어 나오면은 캐리어 뺏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또 상대 스톰이 많아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아 어떻게 해야지? 뭐가 나오려나? 물량 나오려나? 어? 저거 나왔네? 아니 그 요거만 잡으면 갓니버만 있으면 깰 수 있어. 파랑님 끝나셨네. 추가 라이프 얻는 판이었는데. 오 뭐야 대박이다. 자 그래도 혼자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20라운드까지 와주셔가지고 파랑님께서. 보너스 판이죠. 아비터 뜨면은 거의 무조건 깬다고 보시면 돼요. 뻘짓 하지 않는 이상. 진짜 엄청난 뻘짓 하지 않는 이상. 얼려도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얘 풀면은 터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보세요.
펑펑펑 이렇게 돼요. 특별 전용 유닛은 절대 푸시면 안됩니다.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처음 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대로 멈춰있어. 고스트 드라군. 오, 안 좋다. 고스트 드라군이 별로 안 좋은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락다운 다당해 이거는. 결국엔 못 깬다는 소린데 이거 어떻게 깨지? 이거 어떻게 깨 진짜? 큰일 났네. 갓니버가 뭔가를 해줘야 돼.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이거만 잡아. 고스트 락다운 되기 전에 고스트만 잡으면 돼. 아, 그냥 쉽게 잡았네. 역시 갓니버. 갓니버 위협이 장난이 아니네요. 드라곤 44마리? 당연히 언덕에서 막아야죠, 이거는. 질럿을 세워주세요. 그냥 세워놓기만 하세요. 싸우지 말고 몸빵용으로만 그냥 냅두면 돼요. 아니 살짝 틈 열어가지고 리버 공격할 수 있도록, 스킬업이 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싸줍니다. 드라군은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앞에 가서 나대세요. 질렀더라고. 이거는 내려가는 게 낫죠. 시모드도 좀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갔을 때, 지금 같은 순간에. 아, 근데 왜 툭 건드려가지고 그거를. 이 한 마리 얘가 문제예요. 아, 얘 때문에 지금 망해버렸네. 그래도 깨긴 깨겠지? 조합이 나쁘진 않으니까. 아, 질럿이 좀 문제긴 하다. 이게 어떡하냐. 제발 드라곤 오지 마라. 질럿만 와도 버겁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게임을 이렇게 위태위태롭게 해야 돼? 넌 오기 전에 터질 거야. 다음 누구니? 너네들이니? 일로와. 안돼! 오! 됐어요, 됐어요. 이러면 됐어. 드라곤밖에 안 남았죠. 질럿 한 마리 있네. 아,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안돼! 제발, 울트라 죽어선 절대 안 돼요. 일로와. 질럿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죠. 이거죠. 예, 그냥 퉁퉁프로 싸워다가는 질 수도 있으니까 시어모드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곧 내려올 거예요. 네. 막고 시작을 해야죠. 일단 막고 시작합시다. 오, 뭐야, 잠깐만. 다행이다. 얘 때리는 줄 알았어요.
드라군 29마리 혹은 골리아 32마리 디파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무조건 깼다는 거예요. 수험 한 방이면 끝납니다. 이번 판은 그냥 그 리버 있는 곳에다 수험 한 방 뿌리면 돼요. 플레이그도 한번 뿌려주고. 골리앗? 골리앗이 나한테 더 좋지. 플레이그가 그렇게 잘 맞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디파 먹어 그냥. 그리고 다음 판을 위한 수험 뿌리자마자 바로 잡기 질렀더라군. 뉴클리어 쏠까 그냥? 마지막 판에 고스트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뉴클리어 쏠게요. 다음 판을 위한 수험도 미리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세요 일단. 잘가요 여러분들. 펑. 아! 썩을. 가만히 있어. 27라운드 골리아 탱크 나와 나와 나와. 마인 제대로 깔겠는데? 수험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수험 밖에 있는 것만 골라서 잡아내네. 대단하시네요. 펑펑펑펑 와우. 좋습니다. 배틀 12마리다. 아 펑펑펑 펑펑 내릴게요. 어쩔 수 없어요. 못 잡아요. 디파랑 히드라만 나왔어도 무조건 잡는 판인데 이 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질럿 골리아 내려서 내려가서 싸울게요. 달립니다. 나오기 전에 달려서 때려버릴게요. 이거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골리앗이 다 못 나오긴 했는데 상대도 질럿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요거 건틀에 맞으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저는 질 수도 있습니다. 입장이 반대가 됐어. 내가 언덕을 올라가서 싸우고 있어 지금. 올라간다 막아봐라. 파이널 라운드 행운을 빕니다. 과연 행운이 올지. 왔네요 행운. 스톰이 나온 이상 무조건 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판이 뭐가 나오려나? 배틀 올 배틀 나오는 거 아니야? 자폭맨 괜히 갖다 놓은 건가? 아 올 배틀이다 진짜. 그래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톰 없어 더? 어 스톰 없네? 홈! 아, 괜찮아 내려가면 돼. 마나 채워서 다시 올게요. 70까지? 금방 채워요. 아니 얘는
필요도 없잖아. 베트남한테 그냥 얻어맞는 역할이나 하세요. 그래요, 얻어맞고 계세요. 그렇게 만화 채울 테니까. 이거 아래쪽에다 줄 잘 세워놔야 되겠다. 왠지 걸릴 것 같아. 살짝 위로 틀어놓으면은 다 죽었네. 제발 70까지 버텨라. 오케이, 한번 쏘고 올게요. 그렇지. 어우, 제대로 묻혔어. 다음 타자 여기다 쏘세요. 됐어요. 한번 쏠 때마다 한두 마리씩 잡힌다면은 그냥 이길 수 있죠. 요쪽에다 쏘면 될 것 같아. 여기가 딱 정확한, 네,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다 쏘면은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겠죠. 빠지세요. 다음 타자. 네. 출동. 됐다. 깼어요. 네. 클리어. 완료. 시간이 꽤 많이 걸렸네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